자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950년대고요. 자면죽, 뭐 기자면, 뭐 노화반, 소화반, 족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일 재민요술 원문 강수면 유령수 대작재 뇌병추세 요소지대 중영억 건면중 경내여추저대 절단 절작방기 파걸발 증리증지 기류발진 하저엄지정석상 박산영랭 내산 물령상점 대성 거치 수줍상자 별작화교 현이불리 동천일작 득 11 시면 이속병분 수침 정록 자면중 이수양 파기통내 령균여호두 간치균자 숙중 복권 수죽탕자 조리록출 별작화교 심활미 득일월 일정 번역문입니다. 밀가루를 대게 반죽하고 많이 치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늘기를 새끼손가락 만하게 치댄다. 마른 밀가루 속에 겹겹이 쌓아놓고 다시 젓가락 크기가 되도록 치댄다. 이것을 자르는데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시릇 속에서 찌는데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히고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자루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 보관한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으면 단단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 번 만들면 시비를 둘 수 있다. 부으면은 좁쌀을 지혜 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내어 밀가루 속에 넣어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물에 콩만하게 만든다.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쓸 때에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부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다. 1개월을 둘 수 있다. 조리법 방법 1. 절면죽 1. 밀가루를 되게 반죽하고 많이 시대고 부드럽게 만든다. 2.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늘기를 새끼손가락만하게 치댄다. 3. 마른 밀가루 속에 겹겹이 쌓아놓고 다시 젓가락 굵기가 되도록 치댄다. 4. 3의 반죽을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5.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시릇 속에서 찐다.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힌다. 6.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자루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놓는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어서 부으면 단단하게 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 번 만들면 시비를 둘 수 있다. 방법 2. 부면 좁쌀을 지혜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낸다. 2. 좁쌀밥을 밀가루 속에 섞어 넣는다. 3.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내콩만하게 만든다. 4.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쓸 때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붓는다. 조리기기
키, 시루, 자리, 자루, 조리입니다.